저기 애기야 괜찮아? 괜찮아? 아, 엄마야? 이모야? 마스크 잠깐만 살짝만 내려줘. 내려가지 마. 이모야? 엄마가 아니 이모야? 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이모라고 부르는데? 아 귀여워. 괜찮아.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아, 근데 마스크 다시 올려도 돼. 아저씨랑 대화 끝났어. 이제 우리 같이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너 여기 사람인가요? 전부 다 여기 사람인가요? 전부 다? 해봐요. 테레스피도 보니 너? 뭐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주고 잘 계세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즐거워지는 아저씨. 거기 우리 가격수 우리 회색 티셔츠 입은 남학생 너 왜 자꾸 형이랑 아이 컨택이야? 그 뭐 얘기하는 거야? 안경쓰고 너 이거 형 자꾸 너 왜요? 좋아해? 그러지 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왜 그래? 미치게 되게 뭔가 싶은데 그렇게 막 남자를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 나는 자 그럼 마저 갈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 출발합니다. 편안한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 편안한 시간을 함께 하세요. 요청한 시간은 나의 준비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너무 긴장 안 하시는데요. 여기 처음에도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살짝 안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세 분이 오신 건가요? 1인이 어디서부터 어디? 아 둘이? 남자 둘이 둘 다 2인 없고요. 아 그렇죠. 아, 없어 보이긴 하네요. 아이고 토요일인데 남자 둘이 이렇게 오시면 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여자를 보내드려야 되나? 아 여자를 소개받을 생각인데 머리를 그렇게 길이같이 하고 오셨어요? 아이 세상에 시대가 오시는데 아직도 팬들이라는 말이야. 자, 요즘 대세 몰라? 요즘 대세? 자, 요즘은 대세가 박세동이잖아. 아, 머리를 좀 그런 머리로 하지.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맞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남학생들이 여기 사이즈별로 앉아있네. 그 옆에 라지, 그 옆에 X라지, 그 옆에 2X라지? 어? 남자들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놀이기도 좋다. 즐겁게. 여기는 딱 보니까 우리 라이더 잡고 들면 커플이 어우 남자친구 잘생겼다. 여기 우리 염색머리 남자친구 잘생겼네. 여기 여자친구도? 저기? 아예 네, 마스크 다시 쓰는 게 낫겠는데요? 예예 예, 마스크 쓰고 다시 가자. 아유 아유 야 이제 이쁘네. 아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안경은 옆에 총각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무서운 애 아니야. 반대쪽으로 돌아요. 여자친구 잡아줘야지. 둘이 데이트하는데 손을 반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왼손 뒤에 갖고 오른손 나오시고 왼손 뒤에 오른손. 오른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야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시험보라 그거 말고 왼손은 뒤에 손잡이 뒤에 왼손 손잡이 그렇지. 오른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손 너 오른손 어떻게 해? 그래, 야, 손을 잡지 뭐, 그건 안 돼. 그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 그래, 이렇게, 야, 남자친구, 이거 리듬 좀 타는데? 근데 지금 리듬 탈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애 날라갔어. 아니, 지금 정치는 소주 때려잡게 생기셨는데, 거기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가시면 어떡해요. 애들이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타겠어요. 자, 이렇게, 아저씨 세 분도, 대상. 죄송한데, 여기도 세 분이 놀러 오신 건가요? 1행 세 분? 여기도 셋 다 애인이 없나요? 아, 본인만 있어요? 재수없어. 말하는 거 봐. 저만 있어요. 야, 그럼 얘네 둘은 죽으란 얘기잖아. 이 아가씨 되게 웃긴다. 우리 아가씨 두 분, 저기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맞은편에 남자 둘이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도 잠시 후에도 우리 직선 만남 한번 가져볼까요? 야 우리 코트 언니가 오늘 아주 그냥 자신있게 코트를 막 그냥 겨드랑이 자신있게 오프네. 아니 아무리 봐도 내복 같은데.
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뭐 우리 한의생 마스크 여기도 커플인 것 같고요. 어, 거기도 커플 맞는 거지? 커플 그죠? 어, 그럼 여자친구 알아서 잘 챙기는 걸로. 아, 그나저나 이 외국인분들 여기 세 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이분들을 그냥 떨어뜨리고 말아야 되나. 아, 나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큰일 났네. 자, 이쪽에 우리 자켓 입으신 여기도. 아, 분명히 여기 어제도 본 것 같은데 오늘 똥이네요. 아니, 너무 자주 보면 안 좋잖아요. 왜 오늘 또 혼자 타요? 친구 왔는데 안 타. 아, 걔는 왜 안 탄다는 거예요? 어제도 같이 안 타줬잖아요. 그럼 어제 오셔서 오늘까지 계신 거예요? 아, 1박 2일 월미도? 야, 이것도 영화 아주. 이게 또 이 월미도가 청정지역인 걸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갖고 여기서 1박 2일을 하셔. 그럼, 남자? 여자? 같이 오는 게? 아, 여자랑 둘이 우정여행. 자, 그럼 둘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혼자 이걸 하면 어떡해. 어, 옆에 우리 장바 입으신 분 그만 쳐다보세요. 엄마한테 기회 없어요. 아니, 딱 봐도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욕심낼 걸 욕심내셔야지. 그러니까 옆에 이게 딱히 그래봐야 한 20, 22 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다시 나이가 어떻게 되지? 20, 야, 봐봐, 이제 20살이 되잖아. 큰일 나라고 이 발목에 전자발찌 차려고 그래. 자,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이나 대충 확인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좀 세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으로 조금씩만 당겨주실래요? 옆으로 조금만 더 가봐. 여기 커플도 옆으로 조금만. 어, 이게 남자친구도 잘생기고 여자친구도 이쁘네. 키도 크네요. 우리 어머니 옆으로 조금만 더 가셔도 괜찮아요. 네, 됐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 좀 세게 갈까요? 자, 이제 큐 소개하시고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네, 운전실 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네,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운전실 쪽으로 올라와서 기다리세요. 자, 왜 그러세요? 이제부터 좀 더 센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한주 끝났으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은 에이티를 탔으니까 살살. 아버님은 겁나 세게. 자, 그렇고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아, 나 저기요. 우리 베이지색 코트니. 아니, 자꾸 코트가 왜 걸린 거야. 아, 이따가 내가 직접 한다고 하게 해줄테니까. 그 옆에 우리 초딩이 언니. 언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아, 옆에 아가씨가 자꾸 코트를 벗으니까 언니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저기 그리고 우리 라이더 자켓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와요. 야, 그 남자 셋이면 저렇게 붙여놔야 되겠니? 쟤네? 아니, 사이즈도 사이즈별로인데 애들 이렇게 붙여놓지 마. 거기 우리 회색초가은 누구랑 탄 거예요? 혼자? 아, 회색초가은 누구야? 혼자? 아,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모르는 애들이? 아, 셋이 1행이 아니었어요? 와, 이 초가 사회생활 잘하네. 야, 이거 전혀 예상도 못했어. 나 셋이 1행인 줄 알았어. 아니, 되게 친하게 보이길래. 아, 나 셋이 1행인 줄 알았지. 야, 이 오색 초가 대단한 촉각이네. 옆에 남학생이에요, 거기는? 학생도? 야, 니네 옆에 이상한 형이 왔으면, 야, 오지 말라고 했었어요. 니네 왜 가만히 있어? 항상 이 형이 무섭긴 하지, 그지? 무섭긴 하지. 이제 아, 빨리 넘어가야지. 어우, 깜짝 놀랐네. 아이, 나 이제 그만 나와요, 총장아. 아, 야, 사람들 놀래겠어. 아, 너 힘 이렇게 잘 쓰게 생겼는데. 예, 거기 몇 살이에요, 몇 살? 나이가. 예. 19. 형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 19이 사실인 거지? 누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킨 거야. 아, 큰일 났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요즘은 나이의 경계선이 무너졌어. 요즘 누가 고딩이고 누가 성인인지 우리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 그냥 이러고 살아. 뭐 언젠가 동안이 얼면 되겠지. 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어디 보자, 여러분들. 우리 2대2팀 빨리빨리 가볼까요? 바꿔주겠는데. 자, 우리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들 떨어지세요. 어? 자, 나, 야, 야, 19살. 야, 니가 나오면 어떻게, 야, 저 형들 놀랬잖아. 니가 떨어지니까. 야, 지금 표정 봐봐. 야, 진짜 쟤를 우리한테 보내는 건 아니겠지. 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잖아, 나를. 야, 내가 얼마나, 야, 너 좀 꽉 좀 잡아봐. 여기 누나들 좀 떨어뜨리게 좀. 어, 잠깐 기다려봐. 야, 뒤에 뭐 꽉 잡고 있어, 알았지? 자, 다시.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들 떨어지세요. 어, 다시 한 번. 남자친구, 어, 떨어졌다. 야, 19살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야, 일로 와. 야, 그냥 너 가. 야, 야, 안 되겠어. 야, 그냥 너 보내줄게. 야, 거기 밑으로 쭉 가봐. 야, 거기, 아, 야, 야, 거기, 야, 여학생들 말고 그 밑으로 가봐. 거기 8대에 가는 마음아. 야, 도망가지 말고 어딜 도망가. 이리 오라! 이게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어? 야, 너 무슨 농익을 이렇게 귀엽게 타! 아, 나 여기 누나, 아, 여기 누나한테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아, 왜 안 나오는 거야, 저기요? 아, 좀 울지 말아요, 우리. 베이세포터님. 아, 좀, 잠깐만, 어? 와봐요, 내가 유리, 풀리실게요. 아우, 이 독사가 떠나가지고, 진짜. 야, 이러면 또 우리, 여, 야, 이래는 어디가, 왜, 니가 갈라고? 어, 안녕하세요. 아, 저 지나가는 남학생입니다. 어? 저 옆에 있는 형한테 다리를 뺏겼어요. 어? 아, 나 이 19살 이거 진짜 애들이 그냥 다 죽일 작정인가 봐요. 얘들이 그냥. 예, 19살. 아, 저 뒤에 좀 꽉 좀 잡아봐. 아, 이거 힘도 겁나 세게 보이는데. 아, 너 왜 그래. 저 뒤에 좀 꽉 좀 잡아. 아우, 야, 성이 깜짝깜짝 놀랬나, 야. 놀래, 놀래. 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우리 작품이 생각이 여자친구를 잡아줄 생각이 없나봐요. 아, 나 여기 이상한 애들 많네.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야, 옆에 여기 언니 오빠한테 데이트는 해야 될 거 아니니. 여기 좀 나쁜 사람을 만나. 그 여자친구가 떨어지는데 그거 쳐다보고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 저기요, 아,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뭐, 다리도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막으세요, 빨리. 예? 아니, 뭐라고 좀 빨리 해봐요, 옆에 애기도 있는데. 아, 여기 이색이 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옆에 우리 아가 때문에. 아, 아니, 언니는 왜 배한테 가서 그래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나 남자친구가 안 잡아줘서 이리 왔어요. 뭐. 언니, 아니, 그쪽 가시면 어떡해요? 남자친구 뒤에서 뻘쭘하게 이게 뭐예요? 야, 근데 무슨 삼각장기 같잖아. 이게 뭐야, 이게. 예, 그 언니 좀 도와드려. 그래, 야,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얘랑 만나면 되지, 뭐. 네, 어디, 뭐, 어쩔 수 없어. 거기, 거기 자켓, 언니가 좀 도와줘. 내가 옆으로 다시 보내줄게. 나, 나. 어이, 거기 언니, 그쪽으로 빨리 가세요. 우리 남자친구는 어차피 잡아줄 생각이 1도 없을 것 같아. 어?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옆으로. 어, 잠깐만, 우리 애기, 애기. 애기야, 너 괜찮아? 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어, 마스크 잠깐 내려봐. 아저씨랑 대화하자마자. 어, 계속 할 수 있겠어? 재밌어? 어, 괜찮아? 아, 뭐, 괜찮아. 다행이다. 어, 나중에 갈게요. 어, 여기, 아, 나. 야, 하얀 쪽이, 홍시장이네. 야, 하얀 쪽이. 야, 좀 남아봐, 남아봐. 지금 여기 지금 난리 났잖아. 야, 그, 야, 남의 여자를 진짜 왜 챙기고 있어, 이 미친. 어, 나 진짜 욕할 뻔했네, 정말. 야, 못 잡아준 놈이 헤어져!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 거기, 거기, 예, 일로 내려와, 일로. 거기 내려가면, 뭐, 가르마 오빠도 두 명이지? 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챙길 수 있겠지? 일로 내려가, 일로, 일로, 거기 가. 야, 남자친구한테 가져가. 아, 저기 치사하게. 여자친구도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어? 여기 봐봐라, 지금 여자친구. 어, 여기 일어나 주무시겠다, 여기 주무시겠어. 자, 여기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30초만 하셨다가 다시 돌아갈 거니까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줄이고 간단하게 스트레칭 조금만 할까요? 여기 30초만 하셨다가 두 바퀴 더 돌아갈 거예요. 가져갈게요. 아, 우리 외국인들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대화만 통한 이 괴롭힌 기질을 보여도 특이하잖아요. 자, 그럼 꼭꼭 가보세요. 우리 이제 나와봤으면 돌아키고. 자, 우리 베이지색 코트 결국 생각해낸 게 그 앞으로 돌려서 그거야. 진짜. 야, 진짜 겁나게 보여주기 정말 싫어졌나.
자, 인터넷에 이제 다음 바퀴는 두 바퀴구요. 두 바퀴에 좀 더 이렇게 앉아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저 외국인 언니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 배꼽이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 저 어떡하지? 어? 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해주지. 어? 야, 저 옆에 아저씨 한국말 알아들었네. 어? 이 아저씨가 한국말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해서. 야, 대박. 와, 나 낚일 뻔 했네. 어? 야, 진짜 정말 이걸 센스껏 만약에 내는 거라면, 야, 이 아저씨 진짜 대단한 거지. 아유, 저분, 아유, 우리 외국인 떨어지셨네. 어머머머. 아니 뭐 하세요? 그 옆에 떨어지셨잖아. 빨리 잡아주셔야지. 이놈 한국말 알아듣네 이 아저씨. 아 나 낚였어. 아 나 저 염색머리 오빠한테 낚였어. 나 짜증나. 어. 야 여기도 남아가들. 자 여기 정자체 커플들. 좀 여자 친구들 잘 좀 챙겨야지. 옆에 빨간색 한테 이제 또 가겠네. 어저 그렇지. 아니 키도 이렇게 큰데. 아니 도대체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진작 이런 것 좀 해주지. 어? 옆에 우리 딸, 옆에 있는 언니 오빠 신경 쓰기만. 이런 거 지지야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저 외국인 불쌍해 죽겠네. 여기요 남자분 좀 잘 좀 잡아줘봐요. 이분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야 자기 여자친구를 잡아주자면 외국인 잡아주는 거 봐. 야 오늘 쓰레기 같은 남친들 많네. 어? 자,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이쪽에 불쌍한 총각 두 명도 미안해요. 자, 그냥 여자들이 안 갈 생각, 가른마. 얘 뭐야. 왠지 모르게 이게 왜 이 그지같지? 아유, 우리 어머니 그냥 애기 때문에 이게 뒤집고 그냥. 아유, 어머니. 뭐 집 나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꼭 잡아주셔야 돼요, 애기. 항상 다음에 저기 나비 타세요, 어머니.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커플, 뭐예요? 뭐 빨리 잡아주셔야지. 우리 하얀색 티셔츠 총가. 뭐 좀 빨리 여자, 그렇지. 아, 야, 이거 아니야. 아, 나 답답해. 죽겠네, 줄까, 야. 어디 가봐. 야, 하얀 토끼. 니가 좀 보여줘. 야, 옆에 사람 어떻게 잡아주는 거야? 어? 여기 보자. 니가 좀 보여줘봐. 이렇게 손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어? 그렇지. 아 이게 왜 힘들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아 나 여기 열어. 또 얘 여기서 바닥 체험하고 있었네 혼자서. 아 야 남들이 보고 어디 여기 전쟁 영화 찍는 줄 알겠어 너 혼자.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 또 우리 어허 야 이거 멋있어. 야 이거 뭐야. 오 아주 아유 저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어휴 등기진 어휴. 아, 이제 마무리 좀 정리해야지. 예, 빨간색. 친구를 좀 같이 또, 옆에 고른 언니나 눈치 펴지 말고. 거기 커플 데이트 해야 되는데. 야, 저 언니가 자꾸 너한테 가잖아. 오빠네 이거 봐, 이거 봐. 또 너한테 또 가잖아. 이 다리 기술 봐. 이거 빨간색. 이거. 뭐 다리 기술도 있고 다 좋은데. 야, 빨리 자켓이나 어떻게 좀 해결해봐. 야, 아니, 너 오빠한테 별장 좀 어떡해.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쪽에 19살 그 파드라를 계속 갈았다고. 아우, 19살. 수고도 많았어. 야, 고생 많았다, 야. 너 내려가서 닭꼬치 한 15개 먹어, 알았지? 어? 저 외국인 저기서 주무시고 계셨네? 아, 이거 뭐 대화가 통해야 이 뭐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지. 어? 아, 이거 왜 남의 나라에서 왜 여기서 노숙을 하지? 자,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 자, 따뜻하게 고생들 대단히 많으셨고요. 오늘 저희 얼굴들로 찾아주신 모두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이는 모두 좋은 추억 한 번 하세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반대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30분도 올라가세요.